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리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13절이죠.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것처럼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60, 70 사신 분들 세월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눈 한번 깜빡하니까 눈 하나 깜빡하니까 벌써 60년이 지났고, 저도 저는 40년 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 하나 깜빡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지 않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볼 때 그만큼 빨리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진짜 뛰어다녔던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걷기도 힘든 세월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4절의 인생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여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런데 내년 일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즉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1년 일을 알지 못하는 제한되고 유한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그치요? 젊었을 때 건강한 거? 아, 안 그래요.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5장이 그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느니라. 이 부한자들이 2절에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3절에 이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녹슬었대요. 금과 은이 녹슬어요, 안 쓸어요? 녹 안 쓸어요. 금은 녹 안 쓸어요. 안 쓰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 있는 거 보니까 다 반딱반딱 하더라고요.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어요. 그런데 녹이 쓸었다는 건 뭐냐면, 이 3절 후반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을 어떻게 쌓았냐면, 4절에 보면 추수한 뿐꾼에게 싹쓸 주지 않고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얘기하는 그 부자들이 재물이 썩었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녹슬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세에 부자들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쌓았냐면 일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5절에 보면 그 부한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중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사륙의 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부한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재물을 획득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올바른 재물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조금 이 새벽에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돈으로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돈을 올바르게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참 안타깝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거를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세상에 맛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먹을 게 아니고 맛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르신들 입맛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면 몸에 좋고 맛있는 거 조금만 드시면 돼요. 밥에 물만 말아서 안 드셔도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삶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고 돈은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으로 시간을 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아라는 것이고, 시간을 살아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것도 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병원 안 가는 거, 그거 불행한 거예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모았어요. 그런데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맞아요.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건강한 소비를 할 때 그것이 시간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님 지금 86세세요.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시간을 사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밥맛이 없으시죠? 먹을 것도 잘 안 들어가시죠? 몸에 조금이지만 몸에 좋고 맛있는 거 많아요. 이것을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돈만 사놓고 그러지 마시라. 내 통장이 돈 많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투자하는 거, 그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에 있는 황영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어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려고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황영선 부족한 사람을 목사 세우셔서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가, 우리 자녀가 나의 땀 흘려서 모은 이 재물이 우리 자녀에게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약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향수가 3천만 원. 우리 어르신들 가방 하나 빼게 이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거 있거든요.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비 오면요 가방을 위로 안 메고 다녀요. 비 맞을까 봐 속에 넣고 다녀요. 그런데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를 비난하잖아요. 가난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붓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그 발에 땅에 향수를 깨뜨린 그 여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성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 죽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때 그렇게 가게 해달라.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롭게.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물질 축복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뭐 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시나니.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한자들이 말세에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았던 악한 부자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고백했던, 말씀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안개와 같은 삶임을 우리가 이제서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물질과 넉넉함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또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와 또한 사람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